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이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가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모양이니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 자신도 어떻게 믿어야 참으로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실로 이 세상이 말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세계를 여행하고 있지만은 지금보다 더 이 세상을 여행하고 다니면은 긴박한 상태가 없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나 신문이나 어디를 봐도 아주 어수선하고 마치 세상에 가을이 다가온 같은 그러한 우울함을 느낍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순회들이 모여서 평화를 가지자고 인원은 하지만은 사실 평화가 옵니까? 아무리 테이블에 앉아 인원해도 불신과 미움이 꽉 들어찬 세상에서 어떻게 믿고 한 나라의 운명을 맡긴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살상의 무기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세상을 40분이고 더 박살을 내고도 남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소련이 가지는 무기를 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그 반만 가지고도 세계를 20분이나 더 멸망할 수 있으니 감축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서체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일어났다는 지진이요, 기근의 현상은 아프리카 일대에 비참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되어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사 옛날 중세에 있었던 이 종두나 그렇지 않으면 흑사병처럼 요사이 아이들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병이 무섭게 번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요번에 가보니까 병이 만 이대로 번진다면 1990년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하루에 미국식 국내만 하더라도 500명 이상씩 이 병에 걸려 죽어갈 것입니다. 이 아이들한 병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동성연애 때문에 일어난 병으로서 이것은 병균이 몸에 들어가면 백혈구를 잡아먹습니다. 병을 막아주는 이 백혈구를 아이도 병균 들어가서 자기의 집을 삼아버린 것입니다. 한번 걸렸다면 영락 없이 죽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행병처럼 유행을 하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 여행하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함께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손 씻지 않고 먹어도 아이더 병든 가진 사람 먹으면 병이 듭니다. 아이더 병든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침이 내 뛰어들어와도 그 침이 병이 듭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고 목사는 남하고 입 맞추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만은 아무나 댕기면서 죄 짓고 입 맞추는 사람은 그건 백발백중으로 듭니다. 이제야말로 몸도 사리고 마음도 사리고 생활도 사려야 될 그러한 때가 세상이 점점 살기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지 말을 당해서 이제 역사의 종말이 다가왔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믿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세가 다가올수록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는 확실히 보장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세에 깊이 마음속에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여러분 자력종입니다.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아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든지 극락에 간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불교는 윤회설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충분히 인과응보를 통해서 덕을 쌓고 적선을 해서 좋은 일을 하지 못하면 죽어서 파리가 되든지 군뱅이가 되든지 개가 되든지 호랑이가 되든지 여러 가지 생물로 자꾸 환생하면서 연금을 통해서 이래서 변화받아서 나중에는 극락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 들을 때 마음이 아주 우울해지고 맙니다. 한국의 유명한 이 승려로서 이제는 타계하셨지만 그분의 책을 읽고 나는 상당히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가 한번 시주를 하기 위해서 이 동리 저 동리를 다니는데 어느 동리에 가서 우물가에서 밥을 먹는데 개가 한 마리 와서 꼬리를 흔들기에 밥을 주었더니만 이 동네 따라가도 개가 따라오고 저 동네 가도 개가 따라오더래. 그래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하하 그 개가 자기 죽은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한국에서 손꼽는 승려입니다. 그 어른이 적은 책에
개가 자기 할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그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개로 태어나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 할머님이 옛날에 극락파라는 이름까지 가지고서 열렬한 불교 신자였던데 시골에서는 여러분 김을 매면은 군뱅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군뱅이 죽이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말이 이 군뱅이가 우리 할아버지인지를 어떻게 알며 우리 할머니는 누가 아느냐 우리 일가 친척이 누가 아느냐 그러니 이 군뱅이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냐 그래서 군뱅이를 죽을 때마다 칵 찍으면서 극락가 그래 극락가 그래 그래서 낮에 밤멜 때 죽인 그 군뱅이들 때문에 저녁에 내 옆에 앉아가지고서 밤새도록 고통을 다하고서 나무하메타불 하고서 극락가가라고 연구를 해줍니다. 그 참 정신적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스스로 힘으로 여러분 극락 왕생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탁월한 점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는 벌써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탁월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원의 길이 아니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죄 없이 태어나셔서 30년 침묵을 지키시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원하셔서 우리들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난에 올라가셔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체의 죄악을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 다 짊어지고 몸짓고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가히 깜짝 놀랄만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해서 말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렇게 하여 갖게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겠다고 밝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청산해버리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여러분과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한다는 것은 한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준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번도 세상에서 죄를 안 지은 사람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기도할 수 있으며 마귀가 와서 무슨 장난을 해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씻음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으신 즉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만세가 다가올수록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격을 얻었은 즉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하고 타협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생활에 의가 다가와야 돼요. 오늘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교회에 와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생활에 의가 없습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은 의의를 헌신자같이 버리고서 범죄를 행하는 이러한 신자들이 많고 이러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그곳이 어느 곳이거나 하나님의 의의를 찾아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하라. 하늘나라 구하고 하늘의 의의를 찾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를 쫓아 살면은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세상에서 길이 다 막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홍해수를 하나님이 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문을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발짱 끼고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확신이 있고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이상,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이상, 그 하나님의 인정에 쫓아서 우리의 생활이 불의한 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로 꽉 들어차고 말세가 될수록 불의가 세상에 창이라니 때 교회조차 불의와 타협을 하고 불의한 생활 속에 들어가서 무리를 짓는다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은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 가장 우리가 마음속에 관심을 가질 것은 우리는 의롭게 된 이상 의롭게 살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라고 말하면 모두 다 사랑의 처소를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끌어올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억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꽃을 만들어가지고서 향기가 납니까? 요번에 제가 LA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과 우리 선교사들이 시무하는 교회 교인들이니까 전부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안 가지. 대개 거의 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이사를 간 사람들입니다. 참 그동안에는 놀란 것은 우리 교회에서 미국 가서 사는 사람만 수만 명이요. 수만 명. 전부 나이 와서 목사님 제 멧돼지고 멧소교고 멧교회 조장 아닙니까? 내가 구역자니까 날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빨간 가방이나 알지 사람 얼굴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 얼굴을 다 압니까? 그런데 나에게 요번에 강사라고 해서 특별히 꽃을 하나 꼽아주는데 그 출입꽃이 어찌나 향기가 나는지. 야, 이거 변하다. 이 꽃도 미국 꽃인데 향기가 나는구나. 막 있어도 막 코에 막 향기가 등쳐이 나요. 방에 갖다 놓고 그 내일 꼽으려고 방에 갖다 놨는데 방 안에서도 막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토하는 거야. 희한한 꽃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꽃을 꼽고서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장로님과 장로님보시 이 한국 튤립이라는 미국의 이 백합꽃이 이렇게 향기가 나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 맡아보라고. 와, 향기 난데. 그러나 백합꽃이 이렇게 향기 나게 없는데요. 어디 한번 봅시다. 고 이렇게 만지고 있더니 그 꽃 밑에다가 향수를 딱 병을 넣어놨어. 향수병.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글쎄, 인조 향수병을 내가지고 서 백합꽃 들고 하니 그 다음부터 꽃이 보이야 싫어요. 그 자연으로 향기가 나야지. 향수를 숨겨 넣어가지고 서 향기가 나더라니까 그게 무슨 자연적인 백합꽃이겠어요. 여러분, 사랑도 억지로 내게 이익이 될 때 억지로 지어가지고 향수 넣듯이 사랑하는 건 그 사랑 아닙니까? 속에서 사랑이 끌어올라야지. 이러므로 우리 젊은이들이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도 부모가 결혼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 지위를 보고 명예를 보고 집을 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인격에 끌려서 마음속에 뜨거운 향기 같은 사랑이 끌어올라왔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뭐 부모가 반대하고 환경이 반대해도 죽자 살자 사랑 이런 것은 마음에 끌어오는 하나의 향기인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야 돼. 하나님께 그냥 잡혀가지고서 사랑에 걸려서 그래서 교회 주일날도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미쳐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정신이 온전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도다. 바울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그냥 미쳤어요. 그래서 살아 죽으나 흥하나 쇠하나 하나님 위해서 뛸 수 있는 이런 사랑이 마음속에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억지로 부인에게 끌려오든지 남편에게 잡혀오든지 가족들에게 끌려와서 아이고 벌써 주일인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거 꼭 교회에 나가야만 되느냐. 그리고 교회 주일날 마치고 그휴 일주일 또 이모 마쳤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씨가 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되겠는데 이 참 사랑이 억지로 율법적으로 생겨나나요? 마음속에 참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령 세례 받아야만 생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기 아닌 사력이 와서 자기를 붙잡아줘야죠.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이 3년 반 동안 예수 따라다니는 식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 수제자가 예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해서 부인했었습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안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나 그들이 다 오순절날 나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마시는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제자들이 모두 다 피로써 자기들의 신앙에 인쳤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른비를 부어주시고 늦은비를 부어주신다는데 2000년 전에 이른비 성경이 부어주셔서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땅끝까지 나가 씨앗을 심었는데 이제 늦은비 성령의 시대가 와서 어느 곳에 가나 성령 역사를 납니다. 옛날에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면 좀 도란 사람으로 알았는데 요사이 세계 어디 가서 성령 받고 하나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다 부러워하지 이제는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브라파에 가서 성령 받게 하고 병 고치고 하면 날 좀 동양에서 온 이상한 사람이 알고 목사라고 안 그러고 날고 꿀이라고 그랬습니다. 꿀이. 그런데 요사이 갔어요. 여러분,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는 것 모두 다 부러워하지. 카드릭에서나 신교에서나 이제는 이단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에 끊어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 바람 그것에 있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넘쳐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입에서 방언이 나올 때까지 은사가 나올 때까지 한번 성령 충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여러분을 강권하면 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어찌 기류가 나쁘든지 태평양 한가운데서 비행기가 한 소리가 뛰니까 내 옆에 앉는 장로님이 내가 가만히 있고 목사님 어떡하지요? 어떡하지요? 그래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 누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요. 아 너무 비행기가 너무 뛰는데요. 요 사이 자꾸 비행기가 떨어지니까 아마 장로님이 마음이 괴로운 모양입니다. 내 속으로 이 장로님 아내도 있고 자녀들 대신에 괴로운가 보다. 나 말은 안 했지만은 내 속으로 앉아가지고서 아이 내려가면 태평양 바다에 가라앉으면 오늘 저녁에 장로님들과 함께 예수님과 한상에서 밥 먹을 건데 겁날 거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마음이 참 편해요. 그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런 마음에 편한 게 없습니다. 살면 또 살고 또 가면 또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앉을 것이고 가지건 뭐 있으나 가나 다 주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아 죽어라 죽어 있것이로다. 이것은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안 잡으면 그런 것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세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격해서 이 살아야 이 어려운 때 이 마귀의 유혹으로 이 요란스럽고 이 부피한 세계 속에서 신앙을 순진하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신앙을 순수하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으로 자기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존심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만 갈려서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서로 기쁘게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말세 진실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없이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성실이나 의식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이런 일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의 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마음에 일어나셔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바치고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심경의 변화와 흡인력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보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물은 첫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바라느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성령이 있고 난 다음에야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시느냐. 그래서 바울이 세례 베풀고 안수하니 모두 다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열두 사람쯤 되었는데 이 열두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에 불탔던지 그 이후로 역사상
에베소 교회가 최대의 교회가 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말세에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께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랄 로버트 대학에서 2천여 명의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며칠을 두고 근 일주일을 두고 강의하면서 늘 강조한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목사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라. 목사가 성령으로 안 살고야 어떻게 교인들을 성령으로 이끌 것이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라. 하루 한 시간씩 기도해라.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세 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아주 시아버지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만나서 당신 얼마나 기도하니 그래. 15분 기도한대요 하루에. 그래서 내가 세상에 목사가 15분 기도하고 무슨 설교하냐. 아, 그리고 또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좀 그것도 길어져서 15분입니다.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좀처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기도와 정비례합니다. 적어도 한 시간 이상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적어도 주어 이종은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 자로잡혔어요. 능력과 사랑으로 목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 때가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올무에 걸려서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까요?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녀들은 부모 앞에 앉는 것도 겸손하게 앉고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어느 심사를 다 조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어느 심사 행동을 경건하게 조심해서 살게 됩니다. 안 갈 때는 안 가고 못 볼 것 보지 말고 안 할 것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요번에 가보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게이바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큰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에 와가지고서 막 엉망진창입니다. 인간도 아니고 개도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그 게이바.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유명합니다. 요번에 아이들한 병이 와가지고서 게이들이 모조리 그냥 이 병에 쓰러지니까 게이바가 추풍 낙엽이요. 이제는 그 목욕탕도 문을 닫고 게이들이 다 벌벌 떨어가지고서 이제는 그러한 생활을 못해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인생의 육체적인 정욕과 장락만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하면 휘두르니까 별 도리 없이 축복 낙엽이요. 그러나 이 세상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혜 없이 행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영자지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추상같은 명령을 듣고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거꾸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당할 고통과 절망은 이 세상에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어느 심사 행동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날 하나님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생활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활을 지도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히 책임을 지고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나의 인간의 계획이나 나의 인간의 지혜로 살지 말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미 계획하고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으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일생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되었나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가는 길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정해 놓으신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믿고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최선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 예비해 놓지 않고 아담과 하와 불러냈나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본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리하고 나왔기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자니 가시와 은극기가 나고 온 세상에 미움과 절망이 밖으로 찼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매일매일 사는 길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두려워할 것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심으로 마음이 안심하는 겁니다. 저는 마음에 늘 안심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조용기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니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 다음 성령이여 하나님이 정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내 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길을 보여주시면 나는 무엇은 어떤 일이시도 믿고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순종했으면 보름 이내에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불순종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여러분과 나를 그냥 예수 믿게 해가지고서 길도 예배하지 않고 오합지절로 내 던져버린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구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 전부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일생을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 지혜로운 실마리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예정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조차도 그런 기도했는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생활 이 사업 이 길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예정한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만 막는 길도 있고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을 때도 있고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앞서 나와서 여러분에게 환경을 통하여 섭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금세 기도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자기가 택한 길을 가고 나중에 수렁에 빠져서 탄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택하면 후에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처음에는 들어갈 때 좁아 보여도 나중에는 넓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처음에 넓어 보여도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삶이란 것은 요하수아기 1장 8절의 말씀대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 뒤에 말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번 동경에 와서 토요일 날 어제 1시 반 비행기로 오니까 호텔에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다이아를 트니까 뭐 목사님의 설교가 나와요. 그 목사님 설교에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서 막 때리는데 가마 때리는 내용을 보니까 말 때리는 거라. 아, 호텔에 들어가니 아, 요새 어떤 목사들은 와가지고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고생당하고 십자가를 걸머졌는데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것은 고생을 하고 살아야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 사탕 발림으로 주님께서 축복하고 도와준다는 그런 거짓인 자가 어디 있냐고 막 때려요. 그 설교 다 들었죠. 그 설교 10시에 그 설교 나오지는 계속 또 10시 반에 또 내 설교가 나와요. 일본 동경에서 또 나는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믿고 긍정적으로 나가라. 그럼 내가 두 설교를 다 호텔에서 듣고 내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정도의 계시를 못 받았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지만 이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평탄과 형통을 가져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서 더욱 못 살게 만들고 휘몰아쳐 가지고서 고통 속에 휘몰아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느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말이지 못되게 해서 흑암 속으로 휘몰아는 것이 자식 부모 계십니다. 나도 희재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내가 미국만 가면 그래 속이 알딸딸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틀사 오클라호마까지 야 아버지가 내가 여비를 내가 줄여서라도 내 비행기 표사를 뜨니까는 주말에 내려오라.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털사에서 같이 내가 데리고 댕겼죠.
그 뭐 조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그 오랄로버트 대학 총장에게 들어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안수도 받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란 참 희한해.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놈을 떠나보내는데 안 온 것보다 훨씬 모래. 같이 객지에서 같이 데리고 있다가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치 하루 종일 마음이 안 됐는지 야 안 오락한 게 좋겠다 오락한 게 잘못된데 아, 이 녀석은 가서 전화도 하면 안 걸어주는 겁니다. 가서 아 자기 갔으면 저녁에 전화라도 아버지에게 한번 걸어줘야지 전화도 안 걸어줘. 그래 내가 또 새삼스럽게 또 전화를 걸었어. 그래가 임마 잘 왔냐 안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테이크하시오 아버지 따라 며칠 다녔다가 내가 죽겠어요. 코에 피가 내게 나고 내가 아주 어찌 피곤한지 와가지고서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잠을 잡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다르구나. 부모는 내리 사랑이고 자식은 사랑을 받는 것이니까 별로 부모같이 그래 알딸딸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반역하는 우리들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고생하고 고통하고 온갖 흑암에 밀어넣고 발로 짓밟고 군벌이 같이 만들고 기분 좋다 그렇게 할 하나님 같은 분은 악마지.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걸머진 것은 우리 십자가 걸머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걸머진 것, 우리 죄악을 통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걸머진 것이 예수님 고난당하신 걸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성령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것, 우리 병 대신 짊어지고 우리 건강 주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저주받아 못 박혀 매달린 것,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서 해방을 얻게 한 것이고 예수님 옥에 내려가서 고생당한 것, 우리의 음부와 지옥에서 고생 안 하게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한 것이지. 아 예수님 고난당하시니 우리도 같이 고난당하죠. 그렇게 되면 그 무슨 일이 그런 일이십니까? 그럼 예수님 고난이 다 헛고생이 되기를. 부모가 열심히 애쓰고 고생해서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건 부모의 도리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가치와 응격기를 다지하고 마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신앙을 얻고 밝고 마른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나가면 성경은 말하기를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은 형통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 구지 않는데 오늘 역사적으로 여러분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과학, 학문 그러니 전부 예수 믿는 나라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나 보고도 이걸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말 탄식스러운 일인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로 읽고 묵상하고 그게 있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고 우리를 형통해 줄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어떤 자식은 아주 지혜와 총명 있게 태어나고 어떤 자식은 둔하고 좀 미련하게 태어납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죠. 학교에 다 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는 지식을 얻는 것이지 지혜란 나이를 많이 잡수셔서 연륜이 쌓여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은 지혜란 영에서 오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다 하나님 성경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영으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지혜롭게 돼요. 그러므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므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됐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또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죽게 하셔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지혜가 있어 사람이 문제를 당할 때 미련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승리로운 인생을 삽니다. 인생은 지식의 경쟁이 보라도 지혜의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도
큰 사업가 위대한 정치가 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되어서 약한데 원수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냐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라며 하나님의 지혜로 어리석음을 이기고 살게 되면 그것이 세상의 삶이 되고 이 말세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정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었은 즉 의의를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될 것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정말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운동력인 능력을 가져야 될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어서 사람이 은어 심사 행동이 전부 지혜롭게 인생을 삶으로 인생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이 말세에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일이신 들 무엇으로 다 감사하오리까. 여호와여, 우리는 다 눈이시도 보지 못하고 귀가이시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시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었는데 웬 말인지 웬일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고 참으로 인생을 왜 사는지 삶의 목적과 가치를 얻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영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므로 의롭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